네, 안녕하세요. 청옥수입니다. 제가 오리지널, 그러니까 이건 뭐 송대가 좀 죄송합니다. 청대 그 권륙연제라고 간지 써 있죠. 이렇게 보면은 그 송송록에다가 우리 홍간지로 써 있죠. 그 다음에 요거 보면 받침도 보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송청대 거딱 떨어져요. 그리고 요거 보면은 자그이이 희문 있잖아요. 희문 요 보면은 다그 금사로 해가지고 우리 한 상간무이식으로 파가지고 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보이나? 잠깐요. 이렇게 보이나? 이렇게 하면, 예. 네. 네, 크게는 안 보이는데 아무튼간에 그리고 이 티문으로 알고 보게 되면 금으로 금박 이게 쉽게 해서 우리 상감식으로 금사법락이라고잖아. 우리가 금 도자기에다가 파가지고 거기다 금을 넣은 다음에 요즘 그 현대 자기도 있지만 옛날 자기 이거 청대 거 맞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도 한번 감상해 주세요. 그리고 요 본인도 보면은 예를 들면 금사로 다돼 있다가 예를 시대가 흐르니까 금이 약간의 색깔이 변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이게 세상을 쓰는 쉽게 해서 사용을 했던 거죠. 도자기가 전제품이다 보니까 사용을 하니까 다른 거예요. 쉽게 해서 생활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물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금사가 왜이 금사법락이라는 것은 뭐냐면 도자기에다가 우리 법락에다가 그 파가지고 거기다 금을 입힌 다음에 가다 그 법락을 또 입혔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법락 입히고 그틈그 바늘 같은 거를 우리가 예를 들면 콕 찌르던지 긁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금을 입힌 거예요. 그러다 보다 한번 구웠는데 그것이 이제 독도가 금사법락인데 우리 상간무이식 똑같은 거예요. 금을 넣어가지고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요즘 같은 거는 이제 벌써 금이 반짝반짝 하는데 예전 거니까 금이 죽었어요. 또 사용도 했고 사용도 많이 했어요. 법랑치고도 그리고 보면은 이 봉황 한번 그림 좀 보세요. 봉황 그림을 보면은 봉황이 아주 그 상당히 잘 그렸고 꼬레야부터 아주 꼬리가 날아가는 느낌. 그리고 보면 금사법랑치고도 보세요. 이 꼬랑지 같은 데 보면은 다 법랑으로 써 있는데 거기다 금이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금이 날라갔어요. 거의 다. 그리고 금이 또 있는 것도 있어요. 이제 거의 이제 깊이 판 것은 대중에 이건 우리가 보상 갖고 있다가도 다 금박을 다 넣고 여기다 이제 용 비늘 같은 데도 금박을 다 넣는데 금사법랑으로서 했는데도 이것도 이제 예를 들면은 좀 오래되다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정확도가 이제 금이 이제 반짝반짝이 드러나다 이거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거 상당히 좋아요. 금사법락치고 우리 시청자분 내가 왜 오리지널 이거 진품을 보여주냐면 이게 금사법락, 청대 금사법락이니까 이거를 한번 참고하시라는 거죠. 상당히 좋고, 보면은 용하고 한 바퀴 한번 돌아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용하고 보사하고 나고 봉황하고 아주 정교하게 그려가지고 쉽게 해서 이렇게 잘 그린다는 것은 잘 만들고 그린다는 것은 드물죠. 그리고 안에는 송송록으로 해가지고 아 느낌이 아주 뭐나 옛날 거예요. 아니면 나이가 먹었습니다 하고 써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요것도 이제 두리번 끝에 우리가 완 끝에 보면은 이제 이것도 묘금으로써 했던데 이것도 묘금이 단 데도 있고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또 열버진 데도 있고 또 제대로 된 데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사용은 많이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게 발색도 좋고 너무 좋아요. 왜냐? 옛날 거니까. 항상 그래. 옛날 거니까 이 법랑도 좋고 이 묘금도 좋고 지금 예를 들면은 그 운영문하고 지금 봉황문도 아주 잘 그렸죠. 이렇게 보면은 봉황도 잘 그렸고 우리가 보사학고시다가 이 전지화해문으로 화문이 다 들어가고 화문에다가 용하고 이제 봉황이 다 들어갔는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부촌손이라 우리나라 그 도자기는 그 청하백자 조선시대 청하백자는 부촌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보사학고시라 해가지고 아주 잘 만들었어요. 보면 보시다시피 상당히 잘 만들었으니까 이런 거 보셔가지고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사이즈는 이제 지름이 두리번치고 14.5 높이가 아주 6cm였는데 상당히 좋아요. 두리번치고 이렇게 발색도 좋고 이 사이즈도 좋고 아주 그 관지도 아주 홍관지도 잘 쓰고 아 연대가 있어요 해가지고 너무 좋은데 우리 시청자분들 금사법랑이 요게 금사법랑이니까 청대 거니까 한번 잘 감상했다가 아 청대 것도 좀 진한 것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거는 이제 출토 같은 거는 근데 이거는 이제 전세품이다 보니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아이 금이 조금 많이 돼 온전한 상태가 있고 또 약간의 금색이 또 그런 찌든물 같은데 이제 쩔어가지고 약간 색깔이 이제 금이 또 금이 이제 덜 색깔이 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요런 거잘 보셨다가 요게
청대 금사본랑이니까 한번 잘 보셔가지고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공부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도자기 따로 없어요. 자꾸도 보여지만 여러 가지 쪽으로 워낙 중국 도자기가 방대하지만은 그래도 일단 기본적인 것은 알고 지나시면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매니아분들이나 도자기 하는데 한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금사본랑 치고 상당히 독특해서 갖고 나왔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공부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